조용한데요? 저것도 뭐야? 사진 봐. 너무 귀여운데? 어이구. 엄청 이뻐하시나 보구나. 마음이 이리 와. 마음이. 저희 마음이는 라브라도 리트리버고요. 지금 올해로 만 6살이에요. 너무 귀엽다. 정말 착한 개들의 상징이잖아요, 리트리버. 그렇죠? 리트리버는 인식이 많이 좋아요, 사실은.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좀 대형견을 조금 좋아하는 이런 성격이라 지인 소개로 이렇게 리트리버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. 우주에 이렇게 귀여운 게 존재할까 싶을 정도로 너무 귀엽거든요. 이 방에 오는 순간 그냥 푹 빠졌죠. 그렇죠. 이쁘죠. 그래서 많이 키우죠, 이렇게. 애기 땐 다 뭐. 마음이 기다려. 먹어. 먹어. 우리 마음이는 나름 좀 똑똑해요, 그래도. 앉아. 옳지. 엄청 잘한다. 돌아, 돌아. 빵! 똑똑해. 엄청 똑똑해요, 쟤네들. 너무 똑똑해서 좀 문제예요. 아, 그래요? 나보다 똑똑한 것 같아서. 먹을 때마다 앞에 서 있어요. 저도 못 먹게, 부담스럽게. 근데 막 뭐 안 줬는데 막 뺏어 먹거나 뭐 입이 들어오진 않고 그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침만 뚝뚝 흘려. 근데 막 뺏거나 그러진 않네. 원래 뺏는 아이들도 있어요? 그런 애들도 있죠. 막 점프하고 막 가져가고. 그렇죠. 아, 진짜? 마마. 엄마 배에 뭐 있지? 아까 뭐라 그랬지? 엄마 배에 뭐 있지? 어머나. 엄마 배에 누구 있지? 관심 없어. 아, 임신. 엄마 배에 누구 있지? 저희가 결혼 7년 차에 시험관으로 가진 쌍둥이 아기예요. 지금 아기들은 딱 8개월 됐거든요. 8개월 쌍둥이 자매입니다. 어머나, 8개월이면 이제 나오는데. 엄청 힘들겠다, 쌍둥이. 마음이는 외동딸이었다가 이제는 맏언니가 된 반려견입니다. 맞이. 맞이가 됐네. 근데 아이들 안다고 하던데. 그럼요. 잘해줘야 돼. 마음이 잘할 수 있지. 잘해줄 거지, 동생들한테. 근데 마음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반전의 리트리버 느낌이에요. 아, 움찔. 저희 마음이는 덩치에 비해서 너무 예민하고 겁이 많은 강아지예요. 아, 이 예민하구나. 근데 보통 그러지 않나요? 리트리버가 아니, 리트리버들이 안 예민한데. 사람이 많아도 놀라고 해요. 아이고. 덩치 안 맞네, 진짜. 작은 소음 있죠? 여기 아파트 내에는 잘 들리잖아요. 그런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. 쟤는 조금 다르구나. 마마. 저 꼬리가 동글동글동글 치잖아요. 또 밑에서 옆으로 치고. 사실 저건 긍정도 들어가 있기는 해요. 근데 이제 전체적인 몸의 움직임, 저 꼬리나 저런 것들은 물겠다라는 느낌은 좀 아니에요. 그냥 약간 놀래서, 네, 그냥 겁이 강어적. 있어서, 겁이 많아서. 뭐야, 이런 느낌이지? 그런 것 같아요.
어머. 아니 아니 올라와. 안 돼. 안 돼.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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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이 오면 안 되는데. 저때 꼬리는 좀 달라졌네요. 가장 큰 문제점이 다른 반려견들에 대한 공격성? 처음에는 짖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막 과하게 달려드는 거. 벌써 저 멀리서 그 강아지가 눈에 보이면 걸음이 느려져요. 그리고 그 강아지가 가까이 탁 오면은 팍 튀어나간다 그러나? 예, 네, 그런 식으로 공격성이 나타나더라고요. 아, 마마! 아, 기다려! 어째 그럴까? 털도 섰다. 아, 돌아가자. 안 돼. 그래도 입마개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. 왜냐면 상대개한테 위협적이잖아요. 집에서는 그런데 왜 그럴까? 또 간다. 불안한데? 안 돼. 가자. 안 돼, 마미. 안 돼, 마미. 힘이. 저는 저런 애들은 저 플렉시들이 너무 불안해요. 뚝 풀릴까 봐. 예, 풀려. 이게 저 안에가 고장 나 버리는 네. 순간 이게 와르르 풀려요. 그리고 저 플렉시줄이 얇아요. 그래서 다른 손으로 이렇게 이중으로 잡으려고 그러면은 이 손이 다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. 저는 조금 불안하더라고 저게. 근데 어머니가 저 지금 몸이 무거우실 텐데. 네. 아이고 힘들다. 아, 왜 그래. 힘들어. 아빠가 산책을 해야 될 것 같아. 그러니까. 제일 큰 문제는 그 마음이 그 배변 때문에. 배변 활동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. 신랑이 출근하기 전에 6시 반쯤에 산책을 시켜요. 그리고 한 2시, 3시 요 사이에 제가 이제 산책을 한번 나가거든요, 낮에. 빠르면 8시, 늦으면 10시까지 이렇게 이제 마지막 밤 산책을 나가요. 여기선 안 싸니까. 꼭 나가서 싸야 되는구나. 안 돼, 마미. 마미 들어가자. 아, 왜 그래. 힘들어. 앉아. 힘들어. 그러게, 너무 힘들다, 엄마. 힘들네. 아이고. 아, 힘들어. 왜 그래. 저건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. 누구야? 아빠? 아빠다! 왜 또 엄마 또 힘들겠어? 어? 아, 산책 못해. 어. 오늘 산책할 때 어땠는데? 다달이 들었어. 다달이 들어? 응. 내가 힘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것 같아. 내랑 나가도 비슷하긴 한데 네 산책할 때 와이프보다는 조금 덜한데 언제 이렇게 탁 땡길 줄 모르니까. 그래. 근데 아빠도 저렇게 휘청거릴 정도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. 강아지가 해쳤구나.
이게 방어적 공격 같아요. 이게 방어한 것 같아요. 어렸을 때부터 좀 피하던 게 짖는 걸로 확장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은 물 수도 있기는 해요. 무서우니까? 네, 무서우니까. 내가 떨려. 아, 나 팍 떨어지지. 그래. 배 아프지. 어떡하냐, 이제 쌍둥이들 나오면은.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쌍둥이 자매가 집에 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제일 걱정은 이 쌍둥이 자매한테 마음이가 좀 샘을 내거나 공격성을 좀 보인다거나 이러면. 근데 저게 저 잘 봐야 될 게 다른 개나 동물에 대한 공격성이 미취아 가동 특히나 신생아들을 동물인지 사람인지 개들은 구별을 못해요 사실. 예, 실제로 그래서 저런 게 포식적인 성향인지 좀 봐야 돼요. 여기 뭐 있지? 마음이 잘해줘야 돼. 마음이 잘할 수 있지. 어우